예, 다음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tring from Australia, Austria가 있고, 그런 다음에 얘를 print country에다 두번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는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니까, use of move the value country라는 에러가 뜨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군요. 자, 요런 에러 메시지가 떴죠. use of move the value. 이미 옮겨간 밸류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move 했단 말. 이게 move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 한번 보죠. 일단 얘는 줄 지워놓고 이것도 보겠습니다. let a equal country 됐습니다. 프린트해서 a를 출력해 볼게요. 출력이 잘 되려나요? 보다시피 오스트리아 출력이 잘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프린트해서 country 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에러가 떠요. 뭐라고 하니까 borrow over move the value. 마찬가지 이번에는 insert below 비슷한 말이 떴어요. 비슷한 borrow over move the value 됐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죠. 프린트 라인 매크로로 할때이 매크로에는 여기 들어가는 이 argument 있잖아요. argument는 borrow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금 현재는 스트링을 이렇게 borrow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되는데 얘가 왜안 되느냐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얘 country라고 하는 이 구조를 먼저 한번 보죠. country가 어디 있느냐니까 이름이 여기 country예요. 치워. 요거 치워버리고 글자는 가만색으로 바꾸고, 자, country입니다. country가 되고, 그리고 얘 타입은 string이라는 타입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소는 어딘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값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address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address가 가리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곳에,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힙이죠. 힙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Austria.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문자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오스트리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힙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let a 해서 country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 a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죠? a도 string입니다. string이 되고 그리고 얘가 쪼르르미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제 요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 화살표가 지금 가리키는 거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브입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let a country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let a equal 이렇게 레퍼런스에서 country를 한다면 그러면은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없이 그대로 출력하면은 출력도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둘다 오스트리아 두 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거예요. 이 경우는 a가 이 country가 string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디 있나요? 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얘는 string 타입이 아니라 string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고 그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여전히 여기에 있고 얘는 얘의 주소 이 주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가 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주소를 pn으로 달렸나? 안 됐구나. country 하고 p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출력하면은 뭔가 주소가 하나 나오죠? country 컨츄리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를 내려와서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A 이렇게. 자, 그러면 주소가 나올 거예요. 이 주소입니다. 자, 요 주소가 지금 현재 이 주소가 이 주소예요. 요 값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A는
여기 들어와서 값을 보니까 이 주소가 있잖아요. 러스트 컴파일러가 주소를 보고 주소를 찾아가서 이 주소에 보니까 어떤 값이 있죠. 여기 또 주소가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소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찾아가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얘입니다. 얘가 owner가 되고 얘는 borrower가 되고 그죠? 같은 데이터를 얘뿐만 아니라 B나 C나 D나 누구든지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죠. 쭉쭉쭉쭉 해서 B도 빌려 쓰고 C도 빌려 쓰고 그리고 D도 빌려 쓰고 하고 있는데 요 주소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주소를 해서 네 개를 보면은 얘도 B고 얘는 이번에 C고 얘는 D가 되겠죠. 얘를 출력을 하면은 보다시피 다 같은 주소가 네 개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이해되시죠? 이 주소는 요 주소입니다. 이 주소에는 이게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또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따라 들어가면 힙에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알고 보면 쉬워요. 알기까지가 힘들지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맨 처음 상태로 쭉 들어갑시다. 돌아와서 자, 이런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이게 왜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처음 상태. 자, 컨트리가 있었죠. 이 컨트리가 좀 똑같습니다. 프린트 컨트리에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냐니까 스트링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country name equal country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즉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let country name equal country가 되는 거죠. country가 되고 그러니까 country name은 출력은 되는데 country는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시죠? 왜냐니까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country가 있고 이번에는 country name이 있습니다. country name이 있고 그리고 화살표가 쭉 내려와서 이게 있고 이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있던 country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mo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country에서 country name이라고 하는 variable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펑션을 두번 호출한다는 것은 이 밸류를 한번 먼저 넘겨줬고 넘겨주면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는 무효하게 됩니다. 얘를 호출하는 순간 얘는 무효하게 되는 거예요. 무버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얘를 호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곱씹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ountry 나와 있고 print country에서 country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다시 여기서 country를 return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죠? return 한 다음에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shadowing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shadowing을 했으니까 또 출력을 하더라도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다른 배리어블입니다. 그리고 얘가 출력하는 것은 이 프린트 컨트리에 전달된 이 컨트리는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그죠? 얘는 이미 무브드 했어요. 무브드. 얘는 새로운 컨트리 2인 셈이죠. 그러니까 컨트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아니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얘라면 오류 메시지가 안 나오겠죠. 보시면은 use of moved value가 되는 country 2 하면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은 예, 뭐 그렇게 그런 로직입니다. 다음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country 한 다음에 reference를 보내고 있어요. 자, reference를 보내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1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country name 해서 이번에 string의 referenc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새로운 country name이라고 해서 string에 대한 reference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주소가 들어가겠죠? 어떤 주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주소 비슷한 얘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뭐 주소가 들어갔을 거라고 상정을 합시다. 이런 주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어떤 주소냐니까 우리 스트링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얘의 주소가 되겠죠. 아니 똑같네. 보니까 바로 했을 때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주소가 되네. 얘는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country name 1, country name reference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let country name 다시 1 equal country 이렇게 해서 하죠. 그 다음에 또 country name 2도 할 수도 있고 3도 할 수도 있고 2, 3, 4 하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country 1을 넣고 1 그리고 country 2 이거는 필요 없죠. 잘못했네요. country name 1 여기다가 country name 1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country name 2 넣고 얘는 name 3 얘는 name 4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로지 지금 L을 뜨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add 뭐가 나와 있어요? add에서 자, country name push 어떻게 되나요? 뭐 마찬가지 오스트리아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mutable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 얘를 만들었는데 얘는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mute 스트링을 만든 거예요. mute 스트링에서 오스트리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 상황에서 애드 헝그리에서 얘의 레퍼런스를 얘한테 보내줬습니다. 애드 헝그리에서. 그죠? 그럼 country name이란 게 만들어지죠. country name이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variable이 만들어집니다. country name이고 얘의 type은 string mute string에 대한 레퍼런스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는 이 주소가 여기 들어오게 될 것이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그죠? 이왕이면 예쁘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얘는 borrow입니다. borrow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게 뭐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그래서 country name 여기다 push str push string 보시면은 이런 펑션 시그너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예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제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입니다. public한 펑션이고 그리고 아무나 불러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펑션이고 펑션 이름은 push str이고 그리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mutable한 셀프를 뭐예요? 이렇게 레퍼런스로 가져오고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str, 레퍼런스 str을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해서 아규먼트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되나요? country name 얘가 얘죠. 얘가 얘입니다. 얘가 누구냐니까 바로 요 mute country 얘를 앞에 레퍼런스 붙이는 얘입니다. 그렇죠? 얘가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이 부분 있잖아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얘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펑션 시그너처 요 부분을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고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뭘 밀어넣죠? 그러니까 요 값, 요것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mute string에서 아규먼트를 펑션에 전달받아서 얘를 찾아가는 거죠.
그죠? 칸트리님 찾아가니까 여기 가고 둘러서 여기 왔죠? 여기 온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받았던 얘를 더해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있던 얘의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죠? 그게 임뮤트 가능의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곰곰이 되짚으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천천히 생각하면 다 연결이 돼요. 마지막을 볼까요? 마지막에 애드 한글에서 이번에 순서가 좀 바뀌어 있네. 다시 올려놓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라는 걸 가져오고 애드 헝그리 해서 컨트리 애드 헝그리에다가 얘를 전달했습니다. 컨트리를 얘를 바로 보내줬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아니고 그냥 무브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소유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이번에는 레프가 아니라 스트링 그대로 받았죠. 그런 다음에 뭘 넣고 프린트를 하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똑같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오스트리아 헝그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는 무브가 한 겁니다. 무브가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만약에 프린트를 해서 컨트리를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로 뜨나요? borrow of moved value 컨트리 되는 거죠. 이미 무브다. 소유권이 옮겨갔단 말입니다. 어디로 옮겨갔나요? 얘로는 옮겨간 거예요. 얘로. 그죠? 이렇게 펑션을 호출한다는 것 자체, 이렇게 펑션을 호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펑션을 호출한다는 것이 의미는 이걸 또 지워 놓겠습니다. equal country 얘와 완전히 같습니다. 네. 그죠? 얘와 같으니까 country 2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 country 이제 남아 있는 건 얘는 쓸 수가 있지만은 얘는 쓸 수가 있어요. country 2는 쓸 수가 있지만은 country 자체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